2017-2018 정관장 프로농구 4라운드 경기입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와 인천 전자랜드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현대모비스입니다. 블레이클리, 전준범, 양동근, 함지훈, 이종현 선수가 나섭니다.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정영삼, 강상재, 박찬희, 정효근, 브라운이 먼저 나서겠는데요. 인천 전자랜드 첫 번째 공격. 브라운, 강상재에게. 강상재 먼 거리 점퍼. 립 맞고 나왔고요. 안쪽, 박찬희. 다시 강상재. 안쪽 올라갑니다. 강상재의 득점. 네. 전자랜드 박찬희. 강상재. 뱅크샷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정유근, 강상재.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두 선수가 살아야 됩니다. 네. 블레이클리. 브라운 상대. 골밑 득점. 어렵게 득점을 성공하네요. 항상 좀 절반 정도 보여주고 있죠. 네. 브라운에게 투입. 골밑에서 볼 한 차례 놓쳤고요. 두 선수 사이에서 블락샷 걸려요. 그렇죠? 네. 높이가 있어요. 양동근이 뛰어줍니다. 블레이클리 득점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네. 안치를 챙깁니다. 이종현 선수인데요. 이종현의 블락이죠. 이종현 선수가 게다가 또 윙스팬도 굉장히 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동근 선수가 블레이클리 올려줬는데요. 이종현 두 선수 사이에서 양동근까지 연결됩니다. 외곽 슛 짧았고요. 공격 리바운드를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블레이클리 골밑 득점. 그렇죠. 이종현 선수가 한 차례 블락슛을 보여줬지만 이번에는 득점 허용했고요. 블레이클리 패스 연결해 주는데 여기서 블락 걸렸어요. 자, 네, 지금 골텐딩에 대한 네. 어필인데요. 이종현의 블레이클리 블레이클리에서 이종현까지 들어가는 그런 패스 짧은 패스들이 좀 잘 들어가 있어요. 네, 골텐딩입니다. 득점 인정됐습니다. 양동근 선수가 마크하고 있고요. 스틸 전준범이 만들었어요. 3대3 양동근에게 블레이클리 파고듭니다. 2득점 나오는 전준범 안쪽으로 이종현에게 골 밑에서 이종현 돌면서 올라갑니다. 훅슛 들어가지 않았고요. 디빈시도 림을 타고 내려옵니다. 한 번 더 들어가는군요. 네. 블레이크 선수의 디빈인데 어려운 거를 해결했어요. 네, 리바운드 다툼 과정에서 득점까지 만들었고요. 격한 반응을 보였고요. 네. 이종현이 덩크까지 보여줍니다. 네. 유종현 선수가 또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스리트 지역방어를 했어요. 전준범 캐치앤샷. 전준범! 네. 배수용 선수 나와 있고요. 먼 거리입니다. 이대성 빨려 들어갔어요. 아, 이게 먼 거리였었는데. 조시 셀비. 셀비의 외곽포. 석점 들어갑니다. 조시 셀비. 조시 셀비 4초 남았고요. 3초 혼자서 해결하나요? 짧았어요. 골 밑에서 올라가는데요. 두 번째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차바위 브라운. 안쪽으로 정효근 골 네, 밑에서 정효근이 네. 해결해 줍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성공률이 많이 낮은 편인 현대모비스의 외곽입니다. 조시 셀비가 저 조시 셀비 빠르게 네. 해결해 줬어요.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5초 남았고요. 레이션 테리 가죠. 골 밑에서 테리 조금 길었어요. 하지만 해결해 주는 이종현. 받아 먹기만 해도 득점을 많이 올릴 수 있어요. 네, 바깥쪽에서 안쪽 브랜든 브라운에게 완벽한 네. 기회를 열어줍니다. 석점차가 유지됩니다. 두 선수 어렵게 뚫었어요. 스텝이 꼬이는 상황에서도 조시 셀비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지금 블레이클리 선수가 쓰러졌는데요. 네. 네. 뒤쪽에 A보드 광고판과 충돌을 한 블레이클리 선수. 그 전이죠. 선수인데. 아, 여기서 들어갔네요. 오, 네. 네. 많이 들어갔군요. 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전준범, 함지훈, 정효훈이 맡고 있고요. 10초 남은 상황에서 출발합니다. 페인트 존에서 이종현에게. 이종현 들어가죠. 이종현 왼손 입 맞고 나왔고요. 공격 리바운드 함지훈 테이크 두 번 이후에 네. 반칙입니다. 함지훈 선수가 노련해요. 골 밑에서 모션을 두 번을 썼거든요. 넉점 차에서 조시 셀비 스크린 받고 이동. 바깥쪽 차바위 석점포 네. 차바위. 네. 차바위의 첫 득점입니다. 위치를 조정해주고요. 함준에게 볼 투입. 그리고 안쪽 네. 이종현. 그렇죠. 움직임만 잘 가지고 하면은 쉬운 득점을 할 수가 있어요. 직접 가나요? 반대편에 테리가 비어 있습니다. 페이크 이페어 레이션 테리 네. 2득점. 브라운입니다. 브랜든 브라운 석점 네. 포터 드립니다. 전준범 돌아 나옵니다. 코너에서 다시 양동근. 외곽 함준 3초, 2초, 1초. 던져줘야 하는 시점. 자, 지금 패스를 울렸고 양동근 선수가 쓰러졌습니다. 네. 파울을 밑에 있는 그 심판이 좀 받았어야 돼요. 좀. 양동근 선수 개인 통산 7000 득점 달성했습니다.
바깥쪽 전준범 바로 올라가죠. 네. 전준범의 석점슛. 양동근 걸렸어요. 아. 브라운 블락샷. 빠르게 넘어가죠. 셀비 동료가 없는 상황인데요. 직접 가는군요. 조시 셀비 2득점. 네 명 선수가 엉켜 있습니다. 시간 줄어드는데요. 레이션 테리 이종현 공격 리바운드 2회 바로 복백 득점. 카보리 선수가 넣어줬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레이션 테리 다리 림 맞고 나왔습니다. 전준범 리바운드 블락샷. 네, 전준범을 골 밑에서 바로 막았던 브랜드 브라운. 조시 셀비 안쪽으로 연결 브라운에게 완벽한 기회를 열어줍니다. 네. 강상재 어시스트 브랜든 브라운의 마무리. 전자랜드 외곽에서 브랜든 브라운 석점. 네. 현대모비스는 오늘 이 필드골 성공률이 계속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안쪽으로 투입 그리고 네. 골밑 득점까지. 아, 잘 봤죠. 조시 셀비가 강상재와 호흡을 맞춰봤습니다. 3쿼터 득점이 없는 현대모비스인데요. 레이션 테리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셀비 아웃 넘어 상황. 조시 셀비 직접 네. 올라가면서 골밑 득점까지 빠른 공격을 만들어냈던 조시 셀비였고요. 네. 전준범 외곽으로 패스 이어집니다. 다시 이종현 골밑에서 5초 4초 패스 어렵게 조시 셀비 가져가나요? 양동근 다시 가져갔습니다. 던져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전준범을 선택했는데요. 전준범 풀어져 가는군요. 현대모비스 수비 성공. 2회 공격 블레이클리. 블레이클리 골밑 득점 보여줍니다. 네. 아, 어깨와 충돌했군요. 네. 네. 46대 44. 박찬이 강상재에게 연결해줬고 조시 셀비가 갑니다. 외곽포 셀비 짧았어요. 리바운드 브랜든 브라운 골 밑에서 빠졌어요. 이번에도 들어가지 네. 않았어요. 이종현 선수 안쪽에서 자리 잡죠. 강상재 맞대결인데 패스 한번 굴절됐고요. 아, 다시 블레이클리를 맞습니다. 아, 역시 양동근의 패스가 예리했어요. 네. 반대편 봤습니다. 정혁은. 정혁은 달립니다. 정혁은! 투핸드다. 아, 넘기네요. 네. 많이 좁혀있어요. 함지훈이 던져보는데 림박도 들어가는군요. 네. 수비수를 몰고 외곽으로 가는데요. 네. 박찬희가 빼줍니다. 외곽이 비어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혁 그렇죠. 성공! 정혁은! 공격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아, 여기서 아, 손발이 맞지 않았어요. 네. 모비스의 골밑을 파고들면서 찬스를 내고 있는데 지금은 또 서로 사이 남았어요. 공격에 나선 현대모비스입니다. 함지훈 3시도를 피하면서 득점까지 올려줍니다. 테리가 두헤드 슬램덩! 아, 여기서 또 테리의 득점을 순식간에 또 하고 있는데요. 공격 나서는데 예, 테리가 아, 노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레이션 테리 4초, 3초 2초 테리 백샷 그렇죠? 그리고 펀치까지 레이션 테리. 네,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자마자 바로 활약상 이어가네요. 셀비 셀비 앞에 두고 더블 크러치 조시 네. 셀비. 항상 그 컨디션이 좋을 때는 네. 조심을 해야 돼요. 이제 벤치로 이동을 하고 있는 조시 셀비인데요. 네. 첫 패스는 박찬희에게. 아, 자 그대로 3쿼터가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종현 스틸시도 볼 뺏어냅니다. 박찬희 전자랜드 공격 속도를 한번 늦춰봤고요. 브라운이 다시 속도를 높입니다. 네. 박찬희 패스 연결 베이스라인 타고 가면서 반칙이 불려졌죠. 전준범 선수의 파울로 인해서 득점과 자유투까지 또 내주겠습니다. 브랜든 브라운 브라운이 던집니다. 아하. 이종현을 앞에 두고 석점 성공. 석점슛 성공 장면. 양동근 반대편의 레이션 테리 페이크 2회 갑니다. 테리 네, 득점 올려줍니다. 박찬희가 브라운에게. 브랜든 브라운 한 번 더 가보는데요. 이번엔 아, 두 점이었습니다. 아, 브랜든 브라운 코너 이대성. 이대성 쏩니다. 이대성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이종현 마무리 지어주는 거죠. 풋백 득점. 외곽에서 안쪽으로 이종현에게. 자, 그 이전 장면에서 휘슬이 울렸어요. 네, 여기서 브라운 네. 선수의 반칙이 먼저 선을 댄 거예요. 2구 성공. 박찬희 박찬희가 쏘는데요. 아, 박찬희의 석점 주시에요. 네. 강상재 브라운에게
브라운 달리죠. 브랜든 브라운 가볍게 올려놓습니다. 양동근 빠르게 던져보는데요. 양동근 저격 성공! 차바위가 갑니다. 차바위 득점! 빨리 해결해. 이대성 선수가 바로 던져보는데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동근 이어받았고요. 외곽에서 전주망 한 번 더 가는데요. 인앤아웃! 들어가지 않았어요. 안 터지네요. 양동근이 바로 던져봅니다. 양동근 길었고요. 리바운드 레이션 테리. 이번엔 전준범. 전준범 응답합니다. 네, 시간을 전자랜드는 다 쓸 거고요. 그렇죠. 네, 신책이 나오면 안 되죠. 네, 패스가 걸렸어요. 네, 킹도가 전준범에게 조준합니다. 외곽에서 네, 저격 성공! 전준범! 이렇게 또 점수타는 또 다 까먹는 네, 상황이 됐는데 이 실책 하나에 이렇게 점수가 좁혀졌어요. 순식간에 두 점차 연속 섭점. 브라운이 잡습니다. 네, 바로 끝났어요. 그리고 반칙. 네. 브랜든 브라운 중요한 자유투입니다. 브라운이 2구까지 성공합니다. 이대성 탑에서 짧았어요. 한 번 더 가져갑니다. 3초, 2초. 전준범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앞서던 인천 전자랜드가 한 번 더 승리를 가져갑니다.